진실이에요. 아버지를 교회에서 부르는데 뭐 신을 부르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참 마음이 너무 좀 그렇고 이 복음이 저는 너무 좋아요. 사람마다 과정이 뭐다 다르, 인생이 다 각자 사는 거니까 어차피 과정은 다 다른데, 저는 그 수혁이 하고 결혼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수혁이 때문이 아니었고 이 복음이 없어서였어요. 내가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데에는 정말 너무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쉬워요.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가 계속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되는 그 정말 안될 사람인데 내가 그걸 계속 얘기해야 되는 그 환경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서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할 것 같고 나도 얘기가 없고 나는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아버지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제가 몇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 복음 그 정말 사람으로서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안 된다. 내 생각과 내가 들었던 말씀 그것도 안 된다. 교회도 수혁이 못 살린다. 나도 수혁이 못 살린다. 나는 나도 못 살린다. 내가 수혁이랑 같이 있으니까 죽을 것 같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고. 근데 알게 됐어요. 인생에 답이 없구나. 그 인생에는 답이 없었어요, 정말. 왜 답이 없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원래부터가 처음부터 아버지는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답이 없다는 게 알아지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다르게 보였어요. 내 답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정말 살 이유가 없는데 그냥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여기에 답이 있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오셨고 아버지 신문네 이전에도 사셨잖아요.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답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자리가 내게 필요했고, 이건 아버지가 대신 살아줄 수 없구나. 이거는 내 인생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구나.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확인이 돼야지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서 낳지만 나는 딸인데도 딸이지만 아버지가 산 것으로 내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거 안될 일인 거예요. 그지만 어떻게 이 복음을 아버지가 알려주셨는지 어떻게 이 복음을 찾아서 정말 더 자세하게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으로 정말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저는 그 얘기가 들렸던 거더잘 들렸어요. 그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이 인생 안 된다. 사람 안 된다. 사람 못 믿는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만 내가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것밖에 없다.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가 내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이 교회밖에 없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교회,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다이 자리에서 교회 아버지를 만났고 교회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밖에 없다면 저는 이 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너무 구체적으로 알면서부터 인생이 이 자리에서 지어졌다는 게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이 자리에서 지었지? 어떻게 하느님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지? 제가 그 이전까지 살던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과 어떤 환경 속에 찌들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되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는 거기서 내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그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복음적 대책이라고밖에는, 그게 모든 게다내 안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확인이.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인생과 이게 확인이 되는 인생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인생 자체, 사람 자체가 확인이 되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냥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길을 걸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복음을 말해라.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라.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나를 말하는 것이 나를 규정해주고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심장이 떨리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지어졌는지 정말 너무 놀라워요. 인생이 너무 존귀하다. 내가 말을 할수 있어서 존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아버지를 사랑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으로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인생에 정상적인 사람의 위치를 보여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할수 있어서, 인생이 너무나 존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